이번에는 재료과학 화학 팽창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팽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랬는데요. 반죽 중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제품에 독특한 다공성의 세포 구조를 부여한다. 맞죠? 팽창제로서 암모늄 명반이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화학 팽창제는 가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탄산가스나 또 암모니아 가스만으로 팽창한다. 맞고요. 천연 팽창제로는 효모가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나번이다. 두 번째, 화학적 팽창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효모보다 가스 생산이 느리다. 아니죠. 이거 빠른 거죠. 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맞고요. 중량제로 전분이나 밀가루를 사용한다. 맞고요. 산의 그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자, 다음 중 팽창제의 기능으로 할수 없는 것은 이랬는데요. 기공을 일정하게 한다. 맞고요. 기공의 벽을 두껍게 한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부피를 키운다. 맞고요. 씹는 맛을 부드럽게 한다. 맞습니다. 제품의 팽창 형태가 화학적 팽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요. 여기에서는 와플, 팬케이크, 비스켓은 맞는데, 잉글리시 머핀, 머핀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착각할 수 있겠는데, 요건 식초를 넣어서 만드는 빵입니다. 이거는 잉글리시 머핀이라고 해서 요건 빵이다.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건 생물학적 팽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소다를 과하게 사용하여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과하게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소다를 과하게 사용하면은 색이 진해지죠. 딱딱한 제품이 된다. 부드러운 제품이 될 겁니다. 속색이 어둡다. 같은 개념인데요. 속색이 어둡다. 이거는 과하게 사용하면은 알칼이기 때문에 소다는 색이 진해지죠. 오븐 팽창이 과다하여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상이 아닌 것은 해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에 몇 프로의 유효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가? 베이킹 파우더마다 뭐 회사마다 이렇게 그 제품이 다 틀리게 나오겠죠. 하지만 어떤 그 규격이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유효 탄산가스를 12% 이상 발생해야 된다라는 베이킹 파우더 규격에 맞춰야 됩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 50g에는 유효 가스가 얼마나 발생되는가 이랬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50g에는 유효 가스가 얼만큼 발생되는가? 자, 요거는요. 50g. 자, 50g 베이킹 파우더는 유효 가스가 얼마 발생해야 된다 했죠? 12% 발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 곱하기 0.12가 되고 이것은 답이 6.09g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은 화학식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이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다음 거는 이제 칼슘 인산염 요거는 아니고요. 그다음 탄산 나트륨 이것도 아니죠. 암모늄 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에 주 성분이다.
자, 베이킹 파우더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아닌 것은, 자, 이거 주성분이죠. 탄산수소 나트륨, 인산 칼슘, 산성제고요. 그다음 밀가루, 전분 이런 것들이 분산제로 들어가 있죠. 분유 이것이 아닙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구성 재료는 이랬는데요. 요거죠. 세 개. 탄산수소 나트륨 3분의 1 들어가 있고요. 산작용제가 3분의 1 들어가 있고, 이 전분이 3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계산 문제가 좀 나왔는데, 요좀 어려운 건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그냥 찍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중화가 70인 베이킹 파우더 19g인데, 15%의 전분이 들어있다. 산염은 얼마나 들어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여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여기서는 중화가라는 거는요, 중화가는 이 상성제의 그 양에다가 중조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또 중조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중조의 양은 보시게 되면은 상성제 양 곱하기 중화가 네, 100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또 하나의 공식이 있죠. 세 가지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상성제의 양은 중조의 양 곱하기 100분의 중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 둘, 이세 가지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중조 플러스 산염 플러스 전분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베이킹 파우더인데, 이어서 전분의 양은 10kg, 베이킹 파우더 10kg 곱하기 15%입니다. 15%에 계산하니까 1.5kg가 나옵니다. 자, 10kg에 대해 한 15%니까 요게 1.5kg의 전분이 들어가 있다. 전분의 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분의 양은 베이킹 파우더 15%의 전분이 들어있는데, 이 전분의 양을 갖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식에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그러면 중조 플러스 산작용제는 요거는 8.5kg입니다. 8.5kg. 자, 여기에서 8.5kg이 나왔고요. 중조하고 산작용제는 8.5kg인 거죠. 1.5를 뺐으니까요. 여기에서 나머지 전분을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산작용제가 여기서 산 작용제가 요거를 갖다가 우리를 X라고 이렇게 해놓읍시다. X라고 할 때, 그러면 중조는 X 곱하기 중화가가 70이니까요. 70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중조의 양은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중조는 얼마가 나오느냐? 중조는 0.7이 나옵니다. 0.7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x 플러스 0.7 x는 뭐라고요? 8.5kg이랍니다. 8.5kg.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은 각각 여기에 이제 10씩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죠. 1이 생략된 거니까 뭐 1.7x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x는 결국 8.5라는 얘기고, 그럼 x는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17로 가고 8.5로, 아 17이 아니죠. 이거 1.7이죠. 1.7. 1.7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x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5kg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공식을 구하는 건데요.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베이킹 파우더에서 전분을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격리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전분을 사용하고 흡수제 역할을 하고요. 또 취급과 계량에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중화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전분은 취급과 계량에 용이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5g을 달아야 되는 거하고 50g을 다는 거하고 어느 게더 정확하게 달수 있을까요? 요게 더 숫자가 크니까 더 취급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취급과 계량 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분을 넣어뒀습니다. 이 전분을 넣어두는 거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이 베이킹 회사에서 만약에 판매를 할 때에도 그렇죠. 300g을 갖다가 1000원 받는 것보다 500g을 1000원 받으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싸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다가 전분을 첨가를 하죠. 자, 베이킹 파우더의 성분 중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했습니다. 뭐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자,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는 다음 산성 물질 중 가장 작용이 빠른 것은 이랬는데요. 여기에서 주석산이죠. 주석산이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석산이 가장 산성 물질 중에서 작용이 빠르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베이킹 파우더로 부적합한 것은 이랬는데요. 주석산, 수소, 칼륨. 요거 산성제죠? 산성제하고 중조. 산성제하고 중조, 또 이것도 산성제하고 중조가 이제 돼 있는 게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질산은 이건 굉장히 강산이에요. 이건 안 되죠. 자,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을 일으키면 주로 발생되는 가스가 뭐냐? 탄산가스가 발생이 되죠. 탄산가스.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하면은 탄산가스가 발생됩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3.696%를 사용하는 배합 비율의 팽창제로 소다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팽창제인데 베이킹 파우더도 그렇고 소다도 베이킹 소다도 역시 팽창제죠. 그런데 어떠한 것이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3.6g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침 베이킹 파우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소다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를 사용해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의 구성을 알고 있는 거죠.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젠.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 해당하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3분의 1에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거해서 베이킹 파우더가 BP가 팽창제 역할을 한다. 제빵에서의 팽창제는 뭐냐? 제빵에서는 팽창제는 당연히 이스트가 되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사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굽는 시간이 긴 제품은 지역성 제품을 사용한다. 맞고요. 굽는 시간이 짧은 제품에는 속효성 제품을 사용한다. 맞죠? 색을 진하게 내야 할 제품에는, 진하게 내야 될 제품에는 어때요? 알카리 팽창제를 사용을 해야겠죠.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야 하는 제품에는 속효성과 또 지효성 산성염을 잘 배합한 그런 제품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쿠키에 팽창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퍼짐과 크기 조절을 위해서 우리는 팽창제를 사용을 합니다. 21번, 찜류 또는 만주 등에 사용하는 팽창제인 이스파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스파다는 팽창력이 강하죠. 또 제품의 색을 희게 만들고, 그러나 이 암모니아 가스가 다 날아가지 않으면 암모니아 치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날수 있다. 그러나 중주하고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는, 요거는 베이킹 파우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자, 이래서 오늘 화학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에 관한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